실험 대상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액 속도를 살펴보았다. 화면에서 뭉쳐있는 것은 혈구와 혈수판이 응집된 혈전이다. 이 혈전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. 실험 대상자에게 알칼리 수를 마시게 했다. 그리고 30분 뒤 다시 이들의 혈액을 채취해 이를 실험용 회로에 통과시켰다. 혈액의 흐름이 눈에 띄게 빨라졌고 흐름을 막던 혈전도 크게 줄어들었다.